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테마파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여기 바로 뒤에 보이는 불개미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거의 약 20회 정도의 시리즈 컨텐츠를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컨텐츠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남은 거는 하이브와 천하제일 무술대회장, 이 다 두 개의 탑만 남았는데, 자, 무튼 결국엔 이 불개미 친구들도 지금 현재 2년 넘게 사육을 하면서 영원게임이 좀 축소되고 줄면서 개체수들이 줄면서 테마파크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테마파크를 새롭게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에 두 번째 테마파크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픈. 짜잔.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봤을 때는 전에 제가 호크맨 테마파크를 했던 그냥 아파트뿐인데요, 제가 어떻게 테마파크를 꾸려 나갈지, 짜잔, 바로 이 선반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제 가을이고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지금 현재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일본 왕개미 군체입니다. 예전에 한번 채집을 해온 건데 저건 동면시켜서 뺄 예정이고요, 온전히 이 선반을 이 통째로 호케미 테마파크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우선은 여기 선반을 하나씩 만들어서 조금 오밀조밀 이 공중에다가 사육장들을 띄워서 제작해서 만들 예정이고요, 아마 위에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려오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위쪽에 하나하나 또 꾸려질 예정입니다. 우리 호케미 테마파크가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만간 굉장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자 보여드릴게요. 자,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금 자세히 보면 좀 티가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마 개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바로 짜잔, 여기 지금 날개 달린 친구들 보이시나요? 바로 숲개미인데, 이 숲개미가 생겼다는 거는 이제 공주개미를 생산할 준비를 하거나 지금 준비를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말 그대로 생식개미, 번식할 수 있는 개미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결론, 여왕개미가 더 생긴다는 건데, 지금 여기 다른 방이거든요. 지금 제가 살짝 쳤다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숲개미들이 많고, 와, 여기 보이시나요? 와, 이거 지금 여왕개미의 고치입니다. 이게 오른쪽에 보이죠? 왼쪽에 숲개미, 그 다음에 그 아래 있는 건 일개미들인데, 확실히 현저히 커 보이는 이 고치는 여왕개미 고치입니다.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하나 또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 부분 눈 보이시죠? 여기만 해도 여왕개미가 3마리가 될 예정이고요, 숲개미들이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는 중인 겁니다. 자, 옆으로 가면요, 여기는 일개미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와, 여기도 있었습니다. 여기 큰 거 보이죠? 병정개미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밸런스를 보면 이제 병정개미는 머리가 제일 크고 엉덩이 부분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거 영락없는 여왕개미입니다. 지금 군체의 성장이 굉장히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보면은 좀 적어 보이지만 이 친구들이 지금 사냥하려고 먹탐장이 좀 많이 이동해 있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다른 쪽도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지금 결론은 지금 호키미 테마파크가 한순간에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 지금 집을 이사를 해서 정리가 잘 안 됐거든요. 여기는 옷방이고요, 사육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아랫방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순간적으로 사냥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조금 있다가 뭐 말벌 한 마리를 넣어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테마파크 개장을 한다는 소식 첫 번째면서도 조금 컨텐츠를 준비한 게 말벌이거든요. 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호케미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호케미 특징으로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물이 많은 하천이나 강가 근처에서 좀 살아가는 친구인데, 보통 남부지방에서 서식을 합니다. 제주도에도 많이 서식을 하고요. 병어제병정개미는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커서 굉장히 큰 물건이나 큰 먹이를 날릴 때 잘 쓸 수 있는 그런 개미고요. 턱이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어서 작은 먹이들, 큰 먹이들 잘게 썰어서 옮겨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녔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번식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번식을 한번 잘 해서 이쪽으로 호키미 테마파크 할 거고요. 자, 우선은 채집하다 나온 아마 존말벌로 추정이 되는 이 친구 한 마리 그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키미 테마파크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지금 먹이를 먹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게 우선은 사냥하기 쉬운 이름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아마 금방 달려들어서 사냥을 할 건데 보통은 잘라서 줍니다. 먹기 편하게 주는 게 잘라서 주는 거고, 이 친구들은 미럼 한 마리만 먹어도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군체들을 만들 수 있고 영양가도 굉장히 좋은 먹이곤충입니다. 자, 이 한 마리로 제 생각에 한 100마리는 태어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자, 보이는 것처럼 팽팽 돌면서 아무래도 개미한테 타격이 좀 가긴 하죠. 자, 이거는 돌멩이니 애벌레니, 애벌레 같은데 왜 저렇게 물고 다니니? 자, 그리고 정체물을 것들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이곳저곳에 버리려고 하나 봅니다. 자, 무튼 현재 상황은 이렇게 조금 더럽긴 해도 굉장히 잘 이용하고 번식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개미 사육하다 보면은 깔끔하게 키우기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자,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엄청 나올 겁니다. 자, 바로 말벌을 한 마리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벌을 우선은 맨손으로 잡았는데,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말벌이 침을 이렇게 쏘잖아요. 근데 이 말벌 침이 많은 분들이 이게 굉장히 단단하고 그럴 거라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얇고 뾰족할 뿐이지 저게 굉장히 부드러워서 단단하게 풍선도 뚫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연성이 좋습니다. 자, 무튼 TMI였고요. 자, 이 친구는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잡는 요령을 알아서 이렇게 잡는 것 뿐입니다. 자, 우선은 한 마리를 바로 넣기 전에 보자면, 와, 미쳤습니다. 미럼 또 강제로 끌고 가네요, 벌써. 넣어볼게요, 여러분. 테마파크 오픈. 개장은 말벌로. 오케이. 자, 확실히 미런과 다르게 말벌을 넣었을 때는 와, 확실히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병정개미들이 옛날에는 일을 잘 안 했어요. 한 두세 마리 정도만 나와서 약간 경계만 할 뿐이지 이렇게 사냥고들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사냥을 하네요. 좋습니다. 자, 말벌은 제 생각에 짧으면은 10분, 길면은 한 20분 내로 사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말벌 같은 경우에 호개미들은 잘 분해해서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이를 준 거고요. 이 호키미 테마파크는 다양한 소품을 이용해서 꾸려질 예정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공병도 이용해서 컨셉을 살려서 바다를 만들던, 산을 만들던, 숲을 만들던 다양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제작이 되어 있는 개미 사육장인데 이런 것도 깨알로 쓸 예정이고, 이번에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바로 흰개미인데요. 자, 이거는 제가 고등학생 친구에게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사육용으로 할 예정이고 조만간 먹이용으로 흰개미를 채집하러 다녀올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흰개미들이 조금씩 걸어다니는 게 보이죠? 아직 소군제라서 그렇지만 흰개미들은 자연에서 몇만 대군을 거느릴 수 있는 대군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흰개미를 조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려고 합니다. 자연에는 굉장히 많은 흰개미들이 있어서 흰개미들을 좀 채집을 해서 제가 흰개미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의 사육장도 만들 예정입니다. 흰개미들을 먹으면은 굉장히 군체들한테 좋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건 선물 받은 거기 때문에 사육 예시로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 개미들이 굉장히 열심히 분주하게 빠르게 페로몬을 분출해서 먹을 게 왔다고 알리고 서로 이제 힘을 합쳐서 아마 사냥을 할 예정입니다. 오, 뭐야? 저 뭐야? 잘라가는데? 사냥을 해서 잘라진 먹이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 마리가 모여서 힘을 합쳐서 옮기는데요. 아마 애벌레 근처로 가져갈 거예요. 지금 여기 옆에 애벌레가 묻었는데 그냥 이동시키네요. 자, 이처럼 개미들을 아마 생소하실 테지만 집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관찰을 하면 굉장히 재밌는 세계라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이번에 불개미 테마파크 대신에 호개미 테마파크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굉장히 흥미롭죠? 제가 날개는 좀 떼어서 다시 줬고요. 자, 보시면은 굉장히 강력한 말벌일지라도 아무리 큰 먹이일지라도, 자, 이런 식으로 줄다리기처럼 다리를 붙잡고 쭉 늘어져서 힘을 분산시키는 그런 본능이 개미들한테 있어요. 굉장한 것 같고, 이렇게 사회성이 있는 곤충들이 사실 몇 없잖아요. 아무래도 말벌을 사냥하다 보면은 로스가 조금 생길지언정 저는 로스가 좀 생기는 사냥도 어느 정도 즐겨주는 편인데, 호개미는 로스열보다 생산력이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의 중요성을 좀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의 확장을 많이 시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개미를 사육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대신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사육장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하나의 맵 지도처럼 조금조금하게 뿅뿅뿅 해서 1,2,3,4,5 해가지고 한 10몇회까지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명도 조금조금하게 해서 제가 손재주는 좋지 않지만 하나하나 만들 예정이고, 여기 선반 이상으로는 아마 안 할 것 같은데 또 몰라요. 삐리 꽂히면은 따라라따따 해가지고 나도 보러 갔다. 참고로 호개미는 불개미와 다르게 굉장히 크기가 작지만 사람 손을 물 수 있을 정도로 턱이 힘이 강하고 날카롭고 예민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와, 대략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흘렀거든요. 제가 조금 도와주긴 했지만 지금 거의 사냥 완료했을 정도로 용맹합니다. 진짜 굉장히 호전적이고, 자연에서 제 생각에 확실한 거는 도마뱀, 도롱뇽, 개구리 등등 호개미 군체의 집을 지나갔을 때는 분명한 거는 무조건 사냥 당합니다. 끝까지 따라오는 성질도 있고, 확실한 거는 불개미처럼 굉장히 호전적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안성맞춤이라는 거. 또 불개미 테마파크 안 보여드리면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불개미들은 제가 한번 동면을 한번 시킬 예정인데, 젤리를 주니까 안에 넣어놨던 밀럼들이랑 지금 거의 공생할 정도로 불개미 세력이 좀 약화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자연적인 거고, 자연에서는 이제 동면을 하면서 결혼 비행을 하고 계속 지속적인 생식을 이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왕개미의 수명도 있을 뿐더러 이제 인위적으로 결혼 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욕구를 채워줘서 없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도 제가 불개미를 사육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면서 만족했었던 것 같아요. 불개미가 더 이상 증식을 안 하더라도 그러면은 마음이 아플 텐데, 그래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왕개미가 한 마리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번식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가까이서 이렇게 먹이고양 영양교환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불개미를 키우면서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의미 있는 개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미라든지 다양한 생물들 무서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추억이 있는 불개미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 수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어쨌든 불개미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튼 지금 현재 촬영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밀조밀하게 호개미 테마파크 하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댓글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컨셉의 집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적극 수렴해서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니까요,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10만 대군 한번 만들어보자. 10만 대군 할 수 있어요. 진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먹어. 1탄이라고 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우선은 호개미 테마파크 1탄 시작하겠습니다. 확실히 물론과 다르게 날보를 넣었더니 확실히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정개미들이 옛날에는 일을 잘 안 했어요. 한 두세 마리 정도만 나와서 경계만 할 뿐이지 이렇게 사냥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사냥을 하네요. 좋습니다.